자 이제 하지만 이제 조별리그이기 때문에 이번 5세트는 11점이에요. 시작. 뭐 예선을 리그가 1인당 3게임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뭐 변별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1점을 해도 아 이게 바로 이 포메이션의 함정입니다. 지금은 생각보다는 오차 범위가 좀 컸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마미캄 선수가 5세트 들어와서 지금 긴장이 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커지는 거죠. 아, 지금도 보게 되면 1에서 2에서 2에서 3 갈 때 어떤 휘어지는 현상이 뭔가요? 네. 좀 심하게 일어났네요. 긴장을 이제 즐기는 수준 정도가 딱 좋은데 그게 넘어버리면 즐기기가 어려워지죠. 네, 오히려 초조해집니다. 김기영 얇은 두께 너무 얇게 맞았는데 아 이 공이 두 선수가 한 차례씩 지금 실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일단은 노란 공의 이적구 위치는 너무 좋고요. 네. 대회전 나왔습니다. 마미캄 선수가 먼저 공격을 성공시킬 분위기죠 지금은. 아 김기혁 선수의 흰 공을 이거는 포지션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득점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아깝습니다. 항상 첫 득점이라던가 초반에는 마미캄의 득점으로 시작이 되네요. 네. 네, 뭐 키스 빠지면은 이적고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빨간 공 네, 웬만한 위치에 잘 섰습니다. 이제는 뭐 마미캄 선수의 주무기가 이 순간에 필요합니다. 아 공이 프로우즌이 됐습니다. 아 지금 노란 공과 붙었었나요? 네 차라리 붙은 게 나아요 지금. 아. 어차피 근데 떨어지나 붙으나 같은 공을 같은 방식으로 쳐야 되는데 유연이 되는 건 아 지금 아 이거 떨어지는 게 훨씬 좋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건 뒤로 치기 아 그렇죠. 예. 뒤돌리기로 갈 수가 있었죠. 네. 아 상단의 전력이 조금 먹었는데 이거 짧아짐 아 이것도 이런 마미캄 네. 앞으로는 절대 나오지 말아야 할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에, 이거는 지금 뭐 키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란 공 위치는 또 너무 좋았는데요. 그렇죠. 김기요 대회전으로 가죠. 아 여기서가 키스가 나네요. 네. 지금 뭐 빨간 공 뒤로 내공 빼내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지금 뭐 앞공에 걸리고 말았는데 이 앞공이 이렇게 당구대를 장쿠션을 계속 가로질러 다니다 보면 내공을 만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신경 쓰면서 내공 컨트롤하기는 무리였죠. 노랑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요. 네. 짧게 보나요? 네. 폭션을 누리는 거죠. 정확하네요. 아, 이 공을 맞춰내네요. 네. 야, 노랑 공의 차 위치가 네.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그리고 다음 대회전으로 만들어냈고요. 엄청난 정확도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딱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보내놓은 거잖아요. 네. 예. 노란 공 위치 상당히 좋습니다. 아 노란 공 약간 강하긴 틈이, 했지만 틈이 이게 지금 설마요? 네 됐어요. 아주 가는 길이 지금 딱 예. 빠질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다음 또 드리블러치기 네.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네. 지금이요. 근데 뒤돌리기를 바로 노리기에는 지금 얇게 맞춰야 되는. 네. 아 두껍게 밀어버렸어요 차라리. 이거는 뭐 또 안전한 득점을 노린 거죠. 그러면서 또 노란 공 참 포지션 플레이 대가입니다. 네.
아, 지금도 해법이 오히려 두껍게 쳐서, 예. 그렇죠. 그리고 확실한 득점을 노렸고, 근데 저기선 기술이 필요했죠. 짧은 거리에 있는 걸 공을 정교한 샷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네. 그걸 뭐 제대로 보여줬죠, 지금 마미캄 선수가. 노란경 위치는 여전히 좋아요. 지금은 살짝 네. 얇게. 이제 포쿠션으로 들어가야죠. 네. 됐어요. 사정. 진짜 1세트부터 5세트까지 초반에 5점 내기 했었으면 마비캄이 5대0으로 이기는 겁니다. 네. 대회전과 비껴치기를 놓고, 예, 비껴치기 선택해서 지금 마미캄 선수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을 포지션 다음 공 좋아져요. 플레이를, 예, 노리는 거죠. 네, 다음 공 좋아져요. 괜찮아요. 아우, 예. 네, 잘 칩니다. 이런 거 보면 이미래 선수가 왼손 참잘 치는 거예요. 거의 뭐 LPBA 선수들 중에서 차유람 선수 다음으로 왼손을 잘 치는 것 같지 차영 않습니까? 선수는 왼손 잘 네, 칠까요? 그러니까요, 차유람 선수 예. 다음으로. 자, 길게. 아, 여기서 키스 빠졌어요. 연속 6점 6점. 나오면서 7대 0. 1승까지 4점 남았습니다. 다음 공도 괜찮아요. 아, 이건 뭐 지금 마미캄 선수가 초구 브레이크 샷그 짧게 빼고 뒤돌리기를 아슬아슬하게 지금 뺐단 말이에요, 김기혁 선수가. 아, 그 이후에 나온 상황은 지금 뼈아픈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연속 7점. 7점. 마미캄 옆돌리기 구사하겠죠? 스피드 이용해 줬고요. 자, 연속 8점. 네. 다시 또 옆돌리기 나올 조짐인데요. 옆돌리기가 나왔어요. 참 마미캄 선수 보면 뭐 아까 뭐 박상준 캐스터가 얘기한 대로 화려한 기술은 없어요. 그러나 있는 공을 그 집중을 잘 해서 쳐요. 예. 네. 아, 이거는 아, 실수 한번 나오네요.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마민감이 네. 아, 허술한 실수를 또 당연히 하죠. 득점하겠지 하는 곳에서 실수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런 장면이 쿠드롱 선수하고 칠 때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 집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자, 이제 김규혁은 지금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 네. 마지막 한 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공은 괜찮아요. 이제 한 번의 실수도 나오면은 안 돼요. 일단 1점. 1점. 마미캄 2점 남겨둔 상황이에요. 자, 일단 옆돌리기 나와 있고요. 네, 옆돌리기를 이제 직접 볼 것이냐, 포쿠션으로 장쿠션을 한번 더 맞출 것이냐, 그렇죠. 그걸 결정을 하고, 예, 정밀한 샷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포지션 플레이, 키스를 빼고 이런 거 보면은 쓰리 쿠션보다는 포쿠션이 좋아 보여요. 키스는 빠졌고요. 네. 예, 짧게 봤어요. 포쿠션으로 됐어요. 아, 그러나 공이 어렵게 졌습니다. 지금 또 희공이랑 가깝기 때문에 차타는 데 있어서 조금 방해 요소가 될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여기서 빨간 공에 좀 힘이 좀 약하게 실렸어요. 빨간 공이 더 많이 돌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은 자리에 빨간 공이 섰단 말이죠, 지금은. 빨간 공은 떠 있죠. 네. 수구와 또 일적구, 일목적구인 흰 공은 가깝죠. 가깝다 보니까 뭐 뱅크샷이든 비껴치기든 구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빨간 공, 아, 흰, 노란, 아, 흰 공의 왼쪽을 하단 주고 맞춰서 앞돌리기를 포쿠션으로 예, 끌어내는 방법도 있는데, 김기혁 선수 지금 그럴 시간 없다. 아, 지금 네. 그럴 시간 없다요, 김기혁 선수는. 원뱅크 가네요. 네, 3루 직접 노려야죠. 아, 예, 네, 안 돼. 오차 나죠.
코너까지 길게 일자로 탁 그 가만히 끌려 내려가야 되거든요. 어려웠어요. 자, 다음 공이 어떻게 서느냐인데. 이게 아 이거 또 붙었으면은 붙으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 아주 우연하게 수비가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김기혁 선수. 의도하지 않았던.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의도합니까 이거. 여기서 만약에 그냥 섰거나 그랬었으면은 두루두루 지금 그냥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아 지금 붙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김기혁 선수가 운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거 단어 보면은 좀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횡단 또 이런 때 아 여기 빗나가네. 무시무시했겠습니다. 막 김기혁 선수 드디어 예 기아몬 왔어요. 조금 전에도 임윤수 의원이 마미캄 선수가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묵묵히 잘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또 간혹 난구에서 난구풀이 하는 거 보게 되면 마민캄의 어떤 그 3쿠션의 경험, 네. 그다음에 경력, 예, 네. 그게 나와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떠 있는 상황에서 횡단을 마민캄 선수가 가끔 그 멋진 그림을 보여주죠. 자, 직접 득점이 되겠어요. 네, 다음 공이 어떻게 쓰느냐가 더 이제 중요한 문제죠 지금.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흰 공을 먼저 치기는 조금 힘들고 어제 빨간 공 네, 대회전 일단 잘 성공했고요. 빨간 공 오른쪽을 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내공하고의 이 각도 관계가 보면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이요. 아 요거는 바로 비껴치기 가나요? 네, 비껴치기 조금 얇게 맞춰서 짧게 노리는 방법 좋습니다 지금. 짧게 봤어요. 공이 또 공이 길어지네요. 1세트인가 2세트에도 비껴치기 짧게 봤더니 네.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두께면 이게 좀 될 만해 보였는데 네. 여기서 왼쪽의 회전을 길게 본 것 같습니다. 짧게 봤다라면 지금 공이 이렇게 길어질 리가 없거든요. 그렇더라면 두께도 좀 얇게 맞은 거고 회전의 양도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한 2인 정도 동안 마민캄에게 일부러 김기혁 선수가 수비를 한 건 아닌데 공이 수비한 것처럼 지금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1승을 하려면 여기서 승점 2점을 내려면 여기선 하나 정도는 풀어줘야죠. 11점 경기에서 공이 오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편이 11점 마무리예요. 네. 이런데 이제 공격적으로 갈 필요 있어요. 빨간 공 왼쪽을 하단 당점으로. 네, 이렇게 공격해야 돼요. 아, 굿샷! 멋진 샷 나오면서 매치 포인트 만드는 베트남의 마민캄. 마민캄 선수가 진 공을 세워치려고 망설이다가 결국 공격적인 선택을 왜냐하면 했는데 수구 쪽을 한번 받는 걸 봐서는 지금 네. 얘기했던 것처럼 세워치기 생각을 그렇죠. 했었어요. 네. 지금 선택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 그대로 갔던 게 주요했네요. 네. 그리고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지금 11점 경기이기 때문에. 아 지금 리버스로 가는 거죠. 장장 단으로 가서 네. 직접 보내요. 얇게 맞춰서 바로 노리는 거죠. 자, 잘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잘 들어갔어요. 나 아, 마무리 게임 끝납니다. 좋습니다. 11대 3. 끝났습니다. 1세트 따내면서 출발 좋았지만 2, 3세트를 잃으면서 네. 김기혁 선수가 유리하게 가져갔던 것을 4, 5세트도 역전에 성공하면서 마민캄이 H조에서 먼저 1승을 따냅니다. 네, 김기혁 선수도 오늘 경기 참 잘해줬습니다. 네, 마지막 5세트에 그거 놓친 것 뒤돌리기 살짝 길게 빠졌죠. 너무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민캄이 이제 먼저 1승을 따내면서 H조 서삼일 마민캄 김기혁 오태준 선수가 있는데 물론 서삼일 오태준 선수의 경기 결과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16강으로 가는 첫 발을 잘 내딛었다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